그리고 그 아래로 좀 내려오면 등정가는 한민족 신교 전파의 매개체였다고 하는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일본 언어의 소리와 새김은 음과 훈이죠. 소리와 새김은 모두 이웃나라로부터 건너왔도다. 그중에 10중 8구는 상고시대 한음 한어 혹은 서토, 이거 중국을 말합니다만 서토의 음이 건너온 것이라고 건너온 것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곰신단, 일본 말로는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말합니다만 곰신단은 한민족의 천신재단이었다고 하면서 단군 왕검의 모후인 웅녀의 웅족 가문이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이 이 삼신을 받들던 히모록이라고 하는데 이 신이라고 씁니다. 히모록이는 신라어이다. 그 신라어의 명칭을 가진 신을 제사 모시는 신단. 바로 신단이 처음으로 일본에 등장했다는 걸 이분이 밝히고 있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제11대 스인인 천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인천, 우리말로 하면 추인천황인데 이분은 숭신천황, 10대 숭신천황의 아드님이 되는 분이고 일본 역사에서는 이 수인천황은 서기전 29년에서 서기 후 70년에 이분이 왕위에 있었던 거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본이 600년간의 역사를 위로 조작하면서 일본 신도주의자들이 그렇게 조작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지 사실은 이분의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신라 아달라 왕 때 그러니까 2세기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모록이라고 하는 곰신단 구마라는 건 곰인데 곰신단을 가지고 온 분이 천일장 신라 왕자 천일장이라는 것이 일본 서기 역사책에 그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장이라는 이분이 신라 왕자를 일본의 그 저명한 그 고대 사학자 마요즈미 히로미치 교수는 지난 1961년판 일본 서기에서 이분이 역주하기를 천일신라 천일창 왕자는 바로 다름 아닌 신라의 연호랑 연호랑이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연호랑이 바로 그 일본 고대사에서 나오는 천일창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학자들은 이분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토 부립대학의 가도와키 데이지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밝혀왔고 그래 그 국내에서도 그 이영희 교수라든지 몇 분이 역시 그 연구를 통해서 연호랑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라 왕자 천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중대한 사실은 이 연호랑이 일본으로 가져온 곰신단,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추구한 바로는 이것이 바로 그 웅족의 공주였던 웅녀의 혼백을 모신 그러한 그 신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인천왕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천일장 왕자로서 수인천왕에게 직접 전해주었다는 것은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곰신단이야말로 일본에서 최초의 신사, 소위 사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시 등정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신사, 우리말로 하면 사당이죠. 사당은 바로 그 웅녀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최초의 신사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토 대학의 사학과 다니가와 게인치 교수는 일본에서 천일창 왕자를 모시는 사당이 와카사만이라고 하는 우리 동해 쪽에 마주향한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게이신궁이라고 하는 신궁인데 여기서 천일창 대신이라고 하는 연호랑을 제사 모시던 그 유명한 사당이 있습니다.
이 다니가와 겐이치 교토대학 사학과 교수는 이 천일창 대신, 말하자면 연호랑 대신에 대해서 천일창은 식량을 베풀어주는 농경신인 동시에 철기와 농기구를 관장하는 금속신이다. 천일창은 선진 한반도의 변홍사와 대장간 등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일본을 건너왔다. 지금도 일본 각지에는 천일창 왕자의 신주를 제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 신사들이 곳곳에 많아 그 당시 천일창의 존재가 왕에 필적하는 신분이었음을 살피게 한다. 이렇게 이분이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계이신궁이라고 하는 천일창 대신을 제사 모셨던 계이신궁의 사기, 고기를 제가 지난날 이곳에 궁사님에게서 그분이 서고에서 갖다 보여주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1763년의 고문서인데 거기에도 천일창 대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신도 제국주의 국가로 가면서 비로소 이 천일창 대신을 모시던 계이신궁에서도 이 천일창 대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지워버립니다. 말하자면 식량을 다루는 신이다. 이러한 뜻으로서 이제 그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일창 대신이 연호랑이 일본에 건너와서 그고장 미개한 일본 선주민 사회에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러한 대장간 문화를 가지고 와서 벼농사 문화를 짓는데 힘을 보태주었다는 이러한 발자취들은 일본 고대 사학자들이 누구나 오늘날까지 시인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식민사학자들, 국수주의자들만이 이에 반하는 논평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의 그 권위 있는 고대 사학자들은 천일창 신라의 연호랑, 물론 상국유사에서는 연호랑이 어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호랑이 바로 일본의 변홍사와 동시에 그 농기, 철기 문화를, 말하자면 대장간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일본의 미개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상국유사에 나와 있듯이 왕이 되었다. 그 뭐 부인은 건너가서 왕비가 되었다. 이렇게 상국유사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해신의, 말하자면 그 사도로서, 세오녀는 달신의 그 사자로서 일본에 건너갔던 것입니다.